저는 기술의 발달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평화롭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기술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생각에 회의감을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잡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통이 기술에 접목돼서 더 발전된 전통이라는 측면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전통이 그거예요. 낙타경주죠. 기본적으로는 낙타들이 뛰어요. 발전된 기술은 뭐냐면 낙타를 빠르게 뛰게 하는 채찍이죠. 그래서 모터가 달렸고 그 채찍이 돌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선 조종기로 채찍을 빨리 돌리게 하는 거죠. 발전된 기술이 낙타 등에 달려서 낙타를 채찍질하고 낙타들이 뛰면 그 옆에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마이크로 낙타가 들리게, 낙타 채찍에 스피커 기능도 있는 거죠. 융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채찍이 돌면서 스피커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나오면 뭐 낙타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어쨌건 낙타를 채찍질해서 낙타들이 뛰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화시켜서 그 전통을 지킨다 라는 측면의 다큐였어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기술이 발달이 인간을 더 편하게 하고 인간의 사회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없을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예를 들죠. 예전에 포드도, 자동차를 개발했던 포드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고, 사람들은 알을 타는 즐거움을 놓치기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포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했다면 나는 더 빠른 말을 개발했어야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포드가 생각했던, 고객이 원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원하지 않았지만 만들어낸 그 방향은 분명히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하고 기술로서 더 많은 것이, 이게 뭐 전 지구적이라고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한 방향으로 갔었죠. 근데 낙타를 효율적으로 때려서 빨리 달리게 한다는 그 발상이, 이게 전통이라는 측면으로 과연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그것이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접목돼서 효율적으로 때리는 방식이 생긴 기술의 발전 방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향인가 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이 너무 그 인간 세상에만 국한돼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도 과도기일 수는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뭐 로봇 낙타가 생기고 로봇 낙타가 경주하는 것으로 대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이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기술의 접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잔인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뭔가 자연의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발상은 참 좋은데, 아름답고, 그것, 자연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계적인 것에 기술을 빌린다, 이것까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물을 놓고 보니 기술이 과연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데만 쓰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의 이면에는 그런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서 연구 결과가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제 로봇의 도입은 분명히 인간 고용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것도 과도기겠죠.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뭐 생각했던, 그때 예측했던 것만큼 엄청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않았고,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요. 분명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겠죠. 그 방향이 있을 거고. 근데 이 과도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리고 지금 낙타 등에 달린 그 기계 채찍도 인간이 겪는 하나의 시행착오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저답지 않게 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인간이 좀 풍요로워지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는 즐거움을 갖는, 그거에 도움을 드리는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에 관련된 비슷한 주제, 혹시나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볼 만한 그런 토론 주제 혹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주시거나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김철웅이었고, 매주 일요일 1시에 화술강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